뭐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여행과 같다고 말씀드리면 좀 차이가 있겠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 읽기와 그 다음에 글 쓰기 그리고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교양 그 어떤 인풋을 가져야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.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것처럼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풋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웃풋을 많이 내고 또 아웃풋을 내다 보면 인풋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인풋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풋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책과 그다음에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좀더 인풋을 얻기 위해서 했고 또 글쓰기는 또 아웃풋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웃풋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인풋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. 사실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칼럼도 쓰고 글을 쓰면서 어떤 인풋에 대해서 부족한 소재의 부족을 느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글을 쓰게 되고 또 글을 쓰니까 여행이 더또좀더더 빛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글을 쓰고 여행을 하는 그런 행복을 동시에 맛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